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. 22대 국회 개원식이 임기 시작 95일 만인 오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쓰고 개최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개원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추석 직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후엔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. 올 7월까지 김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6.9% 증가한 9,874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달 배추 가격이 30% 이상 오르는 등 오랜 폭염으로 채소값이 급등해 저렴한 중국산 김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오늘 새벽 서울 은평구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1대 278세대의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. 사고 후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.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